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24일 공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주시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전날 확진자 1명이 나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이 추가로 확진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문대 친구 모임과 관련한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3일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20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아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천안에서는 스터디카페 강사와 회원들이 감염되는 등 23일 하루 동안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충남도 교육청이 천안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천안 지역 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원격 수업 시행일인 26일에 앞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지역 일부 학교는 23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대부분 학교도 원격 수업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는 25일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 평가도 취소했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대산안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평택 해경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31분쯤 대산항 해상에 정박 중이던 500톤급 항만 건설 작업용 바지선 갑판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승선원과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가까운 곳은 어디든 모시러 갑니다. 몇 분이시죠? 23일 경기 평택과 인접한 충남 당진의 한 유흥주점 업주는 영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른바 픽업까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연말 유흥시설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자 수도권 인접 지역과 경부선 벨트로 풍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경계를 맞댄 충남 일부 지역과 대전에선 거리 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경부선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천안은 40분 이내, 대전은 1시간 내외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흥시설에서 기차역 또는 터미널까지 픽업에 나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기 외곽에서 서울, 강남 등 중심 상권까지 이동하는 시간보다 적게 소요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선 충남 당진뿐만 아니라 충청권 각지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흥시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이미 이달 초부터 거리 두기 1.5단계에 접어든 충남 천안에선 불과 나흘 전인 19일 픽업 가능, 여성 대기 등 문구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내건 유흥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두고 일각에선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와 단계 격상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방역 점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수도권에선 노래방 종사자와 접객원으로 인한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유흥시설은 산밀에 취약한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방역관리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3355 동아리 우수단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청양군 김수동 공동체 기획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양군 농촌 공동체과 공동체 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네, 먼저 3355 동아리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양군은 하나하나가 모여 둘이 드는 공동체 한마당 대회를 지난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중에 3355 동아리는
3인 또는 5인 이상으로 모여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부터 집행, 정산까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주체 및 리더로 성장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참여 현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작년에 10개의 동아리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으로 올해는 신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21개 동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동아리들이 모여서 발표 대회를 열고 우수 동아리를 선정했다고요. 어떤 자리였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수 동아리 발표 대회는 경제, 취미, 복지, 생활공동체 4개 분야로 나눠 전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정된 7개 동아리는 경제 분야의 마을 카페 운영 사업의 호박꽃들의 만두 이야기 팀, 취미 분야는 여성 인권 존중 사업 다독임 팀에, 복지 분야는 남양면 공동육아 코딱지 창의실 팀에, 생활 동아리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청양읍 학당 1위와 종로 1, 2, 남양면 신왕 1, 2,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순위에는 들지 못했으나 발전 반 가능성이 큰 아차상에는 복지 분야의 청양읍 공동육아 도담도담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으로 경제, 취미, 복지 동아리에는 상패와 우수 농산품으로, 생활 동아리에는 각 마을당 3천만 원씩 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예, 또 335 동아리 모임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금년 말까지 그동안 현장에서 추진한 모니터링 결과와 공동체 한마당 대회 발표 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그동안 육성한 동아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신규 동아리는 계속해서 발굴, 육성하여 청양군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3355 모여서 취미도 나누고 또 관심 분야도 나누는 게 참 취지도 좋고 그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김수동 공동체 기획팀장이었습니다. 올겨울 충청 지역은 지난해보다 춥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올겨울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은 지난해 겨울보다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눈과 비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12월과 1월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형성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의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 1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은 9,300만여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국 수산물 수출액은 같은 기간 9.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조미김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해 조미김을 비롯한 수산 가공품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사가 늘면서 조미김처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병국 도의원이 충남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리실 산재사고 건수는 2016년 20건에서 이듬해 24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화상사고와 근골격계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충남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교육청 4곳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아산 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당시 검출된 H5N9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치사율이 높지 않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병원성이라 하더라도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소독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섭니다.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볕집과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입니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로 중상을 입은 주중 일본공사 시게미스 마모루가 사용하던 의전용 칼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시게미스 마모루의 손자로부터 기증받은 것을 전시한 건데요. 또한 윤 의사의 후손인 윤주 선생과 시게미스 마모루의 손자가 지난 2003년 한국에서 만났을 때 찍은 사진도 함께 전시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립대학교가 다음 달 7일까지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건설안전방재학과 등 공학계열과 자치행정학과 등 인문사회계열에서 모두 51명을 모집합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충남도립대는 지역 유일의 공립대로 내년 첫 학기에는 모든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불소양치 용액 배부 장소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로 확대합니다. 불소용액은 치아 표면을 보호해 충치를 예방하고 이시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장진 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방문하면 한 달 분량의 불소를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날이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아침에 0도, 한낮 11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과 홍성이 영하권이고 그 밖의 지역은 최고 2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충남 전 지역 10도에서 11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조금씩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가 싶던 기온이 주말에 다시 뚝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5도 안팎을 머물면서 춥겠는데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들어 구름 많거나 흐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함께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수분 섭취와 외출 뒤에는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도 격상됐고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목요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다시금 일상을 꽉 조여매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두들 갑갑하실 겁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만큼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서로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려 저 역시 죄송한 마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